올해 주인공 펠리세이드가 최근 두터웠던 위장막 커버를 벗었다고 알려들었죠. 공통적으로 출시 전에 위장막 커버가 제거된 차량들은 호보다는 불호의 반응이 확실히 높죠. 제니스, G80, GV80 모두 비슷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실망부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상과는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도 이번에 많이 하셨어요. 과연 다른 것일까요? 아니면 현재까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특히 헤드램프 쪽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이쪽 부분을 잘 보세요. 유용만무스님의 예상들 보면 DRL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헤드램프 양쪽 끝에 날개 같은 수직형 디자인을 볼 수 있죠. 테스트 차량은 최종 양산형 파츠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부분이 가려져 있다 보니 예상했던 것과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포착된 차량은 이미 DRL 쪽이 작동되는 영상이 포착되었죠. 두 줄의 헤드램프 옆에 수직형 날개 같은 DRL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테스트 차량에서는 작은 램프가 위치하고 있고요. 어쩌면 의도적으로 아직까지 노출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발솜씨로 채널에서 만들어 봤는데요. 쇼카 채널에서 포착한 차량과 위장막 커버가 제거된 차량을 비교해 보시죠. 실제 차량은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유용 만무스 채널의 예상도와도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실제 차량은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은데요. 따라서 현재 포착된 차량만 보시고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디자인이 완전히 공개되기 전까지는 중립기어를 박으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점이 있었죠. 측면부도 위장막 커버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각진 A필러의 디자인을 시작으로 크롬 몰딩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죠. 또한 차량의 크기는 더욱 커진 것 같고요. 비율까지 더욱 좋아진 느낌입니다. 기존 차량과 동일한 각도에서 보면 기존 차량은 확실히 부들부들한 느낌이죠. 반면에 신형은 각진 디자인에 한층 젊어진 느낌입니다. 전면부 디자인이 산타페와 포드 차량이 연상되었다면 측면부는 누가 봐도 랜드로버 보그 같은 차량이 연상되죠. 동시에 비교해보면 디테일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측면부 디자인은 다소 밋밋하고 지루해 보일 수 있는데 뒤로 진행이 될수록 쇠기형 디자인을 통해서 대형급 차량만의 압도적인 크기와 스포티함을 자랑하네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크기의 리어 스포일러인데요. 이렇게 뒤쪽으로 쭉 나와 있는 차량들을 보신 적 있나요? 각도를 조금 틀어서 보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이렇게 뒤로 길게 연장했다는 것은 공력 성능을 확실히 고려한 디자인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를 길게 뒤쪽으로 빼면 와류가 트렁크에 맺히는 포인트보다 한참 뒤쪽에 맺히기 때문에 공기 저항 개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리어 와이퍼도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변화를 시도했네요. 결론적으로 후면부 디자인 역시 유용 만무스님 예상도를 통해서 미리 볼 수 있었던 웅장한 느낌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터운 커버를 벗은 신형 펠리세이드를 만나봤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높아진 상품성만큼 가격도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가격대를 기대하고 계신지 댓글로 이 부분을 알려주세요. 다음 소식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받고 싶다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